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사랑하시고 우리의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주님께서 담당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품속으로 인도해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어떤 시험과 고난 중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환난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 그 크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의 육신이 이 땅에 사는 것은 다시는 우리의 육신의 소욕을 위해서가 아니고 이 땅에 그 무엇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행하기 위해서,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하려고 맡기신 일을 위해서만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활을 주님 말씀으로 더욱 거룩하게 만들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주님께 복종케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 주님 안에서 온전히 하나로 만들어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몸과 우리의 모든 힘을 다 바쳐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충성을 다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각 사람을 주님의 말씀 안에서 더욱 온전하게 거룩하게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러움이 없이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 다 살펴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 주님 말씀으로 더욱 새롭게 해 주옵소서. 주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게 있으면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우리가 마땅히 주님 앞에 어떻게 행할 것을 더욱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하고 지혜로운 자같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히 행할 일들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곳에 함께 참여하지 못한 우리 형제자매들도 주님이 일일이 보살펴 주시고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강건함을 주시고 주님을 더 가까이 주님의 거룩하신 뜻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나타내고자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 주 성령께서 친히 각 사람 마음속에 말씀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질문 말씀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실 분은 적어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질문이 와 있는데, 질문할 것이 있어서 이렇게 팩스로 보냅니다. 얼마 전에 회사에서 한 영혼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정말 기뻐하고 좋았는데 교재에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마음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있어서입니다. 바로 문제는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을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다라는 것입니다. 제 나름대로 제가 알고 있는 대로 설명을 해 주었지만은 마음에서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말씀 안에서 해답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말씀을 듣고 교제 안으로 들어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질문하신 분이 얼마 전에
같은 회사에서 일하시는 분이 내게 전도를 해서 구원을 받으셨는 것 같은데 기뻐하고 좋아했는데 교제는 나오지 않는다. 자, 이런 분들이 사실 많아요. 예? 구원 받았다고 좋아하고 이래 들어보면 구원을 받은 것 같이 하는데 이제 우리 교회는 참석하지 않고 교제에 나오지 않는 그런 분들이 꽤 있습니다. 아마 구원 받았다는 사람이 다 나오면은 그냥 얼마나 많을지 몰라요. 우리 교회. 예? 아마 이런 교회당 10개에서도 아마 다 모일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구원 받았다고 하고는 그 다음에는 얼마 지나고 나면 어디로 갔는지 없어요. 예? 처음부터 안 나오는 사람도 있고 얼마 나오다가 또 보이지 않는 분도 있고 그런데 사실 이 구원을 받았다고 간장한다고 해서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우리는 확실히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구원 받았다고 하면은 구원 받아서 좋다고 반갑다고 같이 기뻐해 줄 수 있지만은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좀 지내봐야 알 겁니다. 예? 그러니까 너무 성급하게 이 사람 구원 받았다고 막 사람들 앞에서 너무 선전하지 마세요. 예? 그 복음 깨달았다고 이제 서로 얘기하는 건 좋지만은 너무 자랑해놨다가 나중에 그분이 구원이 아닌 게 드러난다든지 생활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하지 못하면은 좀 실망할 수도 있고 구원 받았다고 했는데 왜 그런가 하고 좀 문제가 생길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구원을 받고 나면은 기본적으로 몇 가지 변하는 게 있죠. 예? 뭐 변하겠습니까? 여러분 개인의 경험으로는 복음을 깨닫고 구원을 받았다는 구원의 확신이 있은 후에 당장 달라지는 것이 적어도 그 당장은 아니더라도 점점 변화되는 것이 있습니다. 예? 그것은 물론 구원의 확신이 있고 죄와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고 천국 갈 수 있는 소망이 확실해지겠죠. 예. 동시에 이 세상에서 그렇게도 좋아하던 이 세상 것들이 좀 시시해 보입니다. 예. 어린아이들이 고장난 장난감 가지고도 그거 가지고 서로 가지려고 싸우고 하다가도 아주 좋은 거 주면은요, 예? 그 내버려 뿌리죠. 더 좋은 거 주면은. 아니면 장난감 자동차 가지고 좋아하던 애들이 나중에 커서 진짜 자동차 주면은, 예, 그 장난감 자동차 그 가지고 놀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니. 그것처럼 더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약속을 향한 소망을 가졌을 때는요, 거기에 비하면 이 세상 것이 얼마나 허무하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세상을 보는 가치관이 반드시 달라집니다. 반드시 달라져야 돼요. 이제 그렇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제대로 될 수가 없어요. 세상에 대한 욕심이 크고 천국에 대한 소망보다 세상에 대한 욕망이 더 크면 그 사람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예?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은 누가 바라리요?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이 세상 것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소망을 위해서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거든요. 그 소망은 우리 눈에 보이잖아요. 그러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우리가 바라는 것에 실제 존재하는 것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을 증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지 못하지만은 보는 것 이상 우리가 확실히 믿는 것이 그게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기업을 있게 하신 하나님 곧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 있게 하시며, 그 산소망은 하늘에 간직하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영원한 기업, 그것에 대한 확신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서 그렇게 바라고 내가 기대했던 자기의 어떤 이상이나 자기의 어떤 욕망 같은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도 내가 유익하던 것을 다 분토로 여기고 오히려 해로 여긴다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자기가 과거에 좋아하던 것, 자기에게 유익하던 것들이 이제는 분토와 같다. 분토라는 말은 그건 똥분자 씁니다. 똥과 같다 그거예요. 그래서 그 찬송가에도 있죠. 뭐요? 세상으로 향하던 과거의 모든 욕망 오래전에 이미 사라졌도다. 그새 과거의 욕망이 그냥 사라져버려요. 그리고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확실합니다. 그 보이지 않는 세계를 향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래서 가치관이 이제 달라져야 돼요. 분명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기 구원받고 나서도 이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뭐 부귀, 영광, 뭐 명예 그런 것들이 그렇게 부러워 보이고 그렇게 좋아 보이고 그걸 한번 얻어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예. 조금은 있지만은 옛날처럼 그대로 남아있다면 그 참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치관이 달라지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있죠.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주님의 사랑을 깨달았단 말입니다. 내가 지옥 갈 나 같은 죄인을 대신해서 그 영광스럽고 거룩한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받아야 될, 내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대신 받아서 그 수치와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까지 들어가셨다. 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큰 사랑을 베풀었다. 그러니까 예수 나를 사랑하셨으니 나도 예수를 사랑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만일 구원을 받았다 하면서도 주님의 사랑하는 마음이 별로 없다, 그 구원 받았다고 할 수 없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어떻게 없을 수 있어요? 그래서 시편 73편이 있는 대로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가 없나이다. 내 마음에 가장 내 마음과 내 힘과 목숨과 모든 걸 다 바쳐서 사랑하고 섬길 분은 오직 주님이다 그거예요. 주님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하셨으니까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는 게 당연합니다. 자, 그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사랑하는 걸 주님이 아셔요. 자,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을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마음, 그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예수님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느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라는 증거가 뭐냐?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을 것이요. 그 화평케라는 것이 뭐냐면은 구원받은 성도와 성도의 그 화평입니다. 예. 그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걸 지키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을 알아봐요. 예. 태어나면은 자기 아빠, 엄마, 언니, 오빠, 자기 가족들을 이제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예? 그처럼 구원받고 나면 구원받은 사람들을 알아봐요. 예. 저 형제는 구원을 확실히 받았다. 저 자매는 구원, 형제 자매다. 그런 것을 자꾸 확인합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합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정말 하나의 한 마음이 돼가지고 한 가지 소망을 위해서, 한 가지 사는 목적을 위해서 이제 고락을 같이 하는 겁니다. 예? 천국 가서 영원히 같이 살 사람들이니까 이 땅에서도 같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에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줄 알거니와 사랑치 않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그랬거든요. 이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증거는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교제입니다. 교제.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 만나기도 싫다. 그 구원을 안 받았든지 뭐 병들었든지 그 뭐 문제가 생긴 사람이에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예, 또 구원받지 않은 영혼들 보면 불쌍한 마음이 생기죠.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구원받았다 하면서도 자기의 가족들 구원받지 않은 가족들에 대해서 불쌍히 기는 마음도 없고 그들을 전도하고자 하는 마음도 없고 아무도 전도할 마음도 없고 그냥 구원은 아닐 거예요. 예? 자기 구원이 큰 줄 알면 얼마나 귀한 줄 알면 남의 구원도 귀한 줄 알아요. 자기 가족뿐 아니라 나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도 주님께서 저 사람을 위해서도 죽었고 예? 저 사람도 구원만 받으면 천국 갈 사람인데 구원 안 받으면 지옥 갈 사람인데 그 불쌍히 기는 마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시간과 물질과 모든 것을 바쳐서 또 다른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된 말 전함으로 내 할 본분 삼았도다. 직업이야 뭐 사업을 하든지 장사를 하든지 뭐 직장생활을 하든지 뭐 농사를 하든지 뭘 하든지 간에 그것은 복음을 전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고 사는 목적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이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니까요. 자, 그런 마음이 있어요. 예?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무언가 하는 거기에 기쁨과 즐거움이 있을 거예요. 예, 물론 이제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예? 그렇게 보기 싫던 성경이 보고 싶고 조금씩 조금씩 깨달아져 가고. 그렇죠. 자, 이제, 얼른 우리가 알기 쉽게 몇 가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마음에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이제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구원받은 사람들과의 교제입니다. 교제. 구원을 받은 사람이 구원을 받지 않은 사람들 틈에 들어가서 뭐 배울 게 있어요. 교제 뭐 구원받았다고 하는 서로 간증을 할 수가 있어요. 간증이 돼요. 뭐 성경 얘기가 돼요. 마음이 통해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서로 확실해요. 마음에 정말 거짓이 없는 사랑을 나눌 수가 있어요. 복음을 전할 수가 있어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만일 구원을 확실히 받았던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들과 교제하지 못한다는 것은요, 어린아이가 태어나자마자 그냥 저 길거리에 내버려진 거 한 가지예요. 살겠습니까? 예? 어떻게 생각을 살겠어요? 예.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 이 교제를 삼합니다. 교제.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도요, 내가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도 모르고 내가 지옥 갈 것도 모르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루신 그 큰 은혜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러다가 구원받은 성도들 교제 속에서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는데
자기가 뭘 알겠어요? 모르는 게 천지지경이랑. 자기 과거의 지식에 맞지 않더라도 여기에 주기도 하고 무슨 사도신경을 왜 하지 않느냐 하는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마 교회 다니신 분 같은데 과거에 교회 다닐 때 배운 거하고 여기에 와서 구원을 받고 나서 들은 말씀하고 너무나 다른 것을 발견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하나 새로 배워야 되는 거예요. 새로. 믿음이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기도가 무엇인지, 교회가 무엇인지, 신앙생활이 뭔지 전부 다 새로 배워야 되는데, 그럼 나는 모르는 게 너무 많다 생각하고 이제 교회 안에서 하나하나 배워가야 되겠다고 생각해야지. 자기 마음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그러면 구원받은 게 틀리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것이 교회가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목사가 그 교회에서 뭐 잘생기는 게 뭐 중요합니까? 목사가 무슨 뭐 세상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게 중요합니까? 막 말을 아주 유창하게 멋지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그 교회 가니까 막 그 성가대가 찬송을 너무너무 잘하고 목사가 목소리가 너무너무 좋고 거기는 부자들만 많이 모이고 똑똑한 사람 많고 막 친절하고 뭐 하여튼 그 외에 뭐든지 좋은 것이 다 있어도 그 교회에서 주님이 함께 계시지 않으면 그게 전부 다 뭐래요? 전부 다 그게 껍데기지 말이에요. 죽은 거죠. 주님이 함께 계신다는 증거가 뭐냐 그 말이에요. 구원받는 역사가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렇지 않습니까? 거듭나는 구원받는 역사가 계속되는 것이 주님이 함께 계신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그걸 찾아야 돼요. 뭐 보고 찾겠습니까? 그게 복음이 전해지고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면 아 여기 주님이 같이 계시는 교회구나. 여기가 내가 있어야 될 교회구나. 주님이 계시는 곳에 자기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주님이 없는 곳에 가면 뭐 할게. 사람 만 많이 모이면.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이 막 무슨 소리 해도요. 거기는 구원, 내가 거기서 구원을 받았다고요. 거기는 복음이 전해지고 내가 거기서 말씀 들어보니까 틀린 것이 하나도 없더라. 다른 건 몰라도 내가 아직 모르는 게 많은데 내가 이제까지 배운 것에 대해서는 확실하다. 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사람이 예수님이 그 눈을 뜨게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 종교가들이 그 소경되었다가 눈 떨어진 사람 데려다 놓고 네가 정말 소경 날 때부터 소경이 됐는데 눈 떨어졌느냐고. 그렇다고 틀림없다고. 부모 불러가지고 당신 아들 맞느냐고. 날 때부터 소경이 됐었냐고. 틀림없다고. 내 아들인데 날 때부터 소경이라고. 근데 어떻게 눈 떨어졌냐 그러니까 제게 물어보시오. 제가 장성해서 이렇게 대답하려 했다. 부모도 겁나가지고 예수가 고쳐줬다는 말을 못하는 거예요. 저 다 컸으니까 아들한테 직접 물어보라고. 본인한테 물어보라고. 그러니까 네가 정말 소경되었고 그다음에 눈 떨어진 눈 떴냐 그러니까 아 그렇습니다. 예수라는 분이 내 눈 띄워줬습니다. 근데 왜 또 묵고 하느냐고. 예수라는 사람은 죄인이야. 그러니까 예수가 네 눈 띄워준 게 아니고 하나님이 네 눈 띄워줬어. 그러니까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는 말이 그 예수라는 사람이 죄인인지 아닌지 나는 모른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분이 내 눈뜨게 해줬다. 그분이 내 눈뜨게 해줬다. 그래도 또 재차 묻고 그러니까 아니 당신들도 예수 제자가 되려고 합니까? 왜 묻느냐고 자꾸 그러니까 이거 죄 가운데 태어나서 우리를 도를 가르치려고 하느냐? 너는 예수 제자나 우리는 모세 제자다.
모세는 하나님 말씀하신 줄 알지만 예수라는 사람 모른다. 그 참이 이상하네. 에? 하나님이 뜻대로 행하는 자는 들으시고 경건치 않는 자는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는데 그분이 당신들 말하는 대로 죄인이라면 어떻게 내 눈 띄워주겠냐고 막 큰소리 쳤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더 똑똑한 거예요. 날 때부터 성인 됐으니까 아무것도 배워도 못한 사람이지만 아무것도 모르지만은 확실한 것은 그분이 내 눈 띄워주었다 거예요. 말하자면 다른 사람이 뭐 아이고 거기에는 뭐 틀렸고 무엇이 어떻고 무엇이 어떻고 예, 뭐 몇 단이고 몇 단이고 그러거들랑 막 5단인지 7단인지 모르지만은 확실한 것은 내가 이래까지 교회 다니다가 구원이 뭔지 거듭나는 게 뭔지 몰랐는데 복음을 깨닫고 확실히 구원을 받았다. 틀림없다. 예. 그 사람들이 잘못됐으면 내가 어떻게 거기서 복음 깨닫겠느냐고. 그럼 깨닫는 게 잘못됐느냐고 말이야. 그리고 내가 거기서 잘못된 걸 발견하지 못했다. 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우리 교회에 와서 예? 이 복음을 잘못 전한다든지 성경을 잘못 가르치는 것이 성경적으로 잘못된 것이 발견되거들랑 언제든지 안녕히 가시라고. 그렇잖아요. 잘못된 데 뭐하러 여기 붙어 있을 겁니까? 예. 그래서 자기가 예? 확신한 것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실컷 여기 와서 말씀 듣고 구원 받고 좋다고 해놓고 딴 사람이 비난하니까 속이 돼가지고 왜 피나는 사람 편에 서느냐 그거예요. 알지도 못하고 복음을 대적하는 것처럼 큰 죄는 세상에 없어요. 그건 살인죄보다 더 커요. 예. 복음을 비난하는 것은 복음을 대적하는 것이 성령을 회방하는 죄인데 그 죄는 사함 못 받는다 그랬어요. 예. 그 사람과 동조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같은 죄에 빠지는 거 아니냐 그거예요. 자, 그래서 의문나는 게 많겠지요. 이제부터 성경을 배워야 되는데 그러면 일일이 물으라 그래요. 예? 도망 안 갈 테니까 응? 찾아와서 물으라 그래요. 딱 성경적으로 대답해 줄 테니까. 여기 사도신경과 주기도문 때문에 예? 그게 문제 돼가지고 교재에 나오지 않는다든지 교회에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참 좀 아직 성경을 너무 모르는 사람 같아요. 응? 그래서 사도신경은 뭐냐? 여기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을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요? 왜 하지 않아요? 저도 하는데. 사도신경 해야 볼까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미사하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미사오니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의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한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미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하도 오래돼서 잘 안 된다.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또 뭡니까? 죄를 사해 주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미사옵나이다. 이거는요 사도신경은 성경에 있는 중요 교리를 쭉 엮어놓은 거예요. 그거는 사도신경 누가 만드는지 아직 잘 몰라요. 원래 천주교에서 나온 겁니다. 근데 거기서 본디오 빌라에게 고난을 받아서 그 대목을 가서 내 마음에 안 들어요. 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습니까? 유대 제사장들과 종교가들에게 고난을 받았죠. 빌라도는 예수님 죄 없다고 했어요. 죄 없다고. 예? 그런데 유대인들이 종교가들이 기어코 예수님을 죽여달라고 데모해서 죽였잖아요. 응?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만일 사도신경을 만들자면 그보다 더 완전하게 만들 수 있어요. 성경이 있는 거, 예? 중요 교리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러니까 믿는 교리를 중요한 것만 쭉 뽑은 거예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미사하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미사오니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그러니까 동정녀 탄생도 믿고 그리고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시고 죽으심도 믿고 부활도 믿고 그 다음에 하늘에 오르신 거 성천도 믿고 그 다음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지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도 믿고 그 다음에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그 저리로서가 뭡니까? 저리로서가 저기서 이리 오신단 말입니까? 근데 이제 그 표현이 말이에요. 재림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성신을 믿사오며 죄를 사해 주신 것과 그 다음에 몸이 다시 사는 것과 그리스도의 부활도 믿고 죄사함도 믿고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거룩한 공회가 교회입니다.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 부활도 믿고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그러니까 중요 교리가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거는 외우라고 만든 게 아닙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외우는 거 필요하죠. 그러나 집회 때 외우라고 만든 게 아니에요. 성경에 너희들이 모일 때 모일 때마다 사도신경을 외우라 그런 것도 있어요. 사도신경은 중간에서 만들었다니까요. 그 천주교 시절에 만든 거예요. 그게. 그것은 우리가 사도신경 그대로 믿습니다. 우리는 사도신경에 있는 내용을 부인하면은 그것이 교리적으로 이단이라고 할 수 있어요. 뭐 예수님 재림을 부인한다든지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한다든지 우리 죄사함을 부인한다든지 성도의 부활을 부인한다든지 그 중에 중요한 교리가 쭉 나열되어 있는데 그렇잖아요. 그대로 믿으면은 그 사람은 사도신경을 하는 거예요. 마음에 사도신경을 그대로 믿고 있는 거예요. 그 중요 교리를 엮어놓은 것이지 그걸 모일 때마다 외우라 그거 안 외우니까 틀렸다 우리는 그대로 믿어요. 그리고 외울 뿐 아니라 그 사실 믿을 뿐 아니라 그 사실이 우리 안에 이루어졌어요. 그거 아무리 외우고 그래도 죄사함 받지 못한 사람은 사도신경 아무리 애와도 소용없는 게 자기하고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주님 오실 때 부활되지 않고 변화되지도 않아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무리 해봐야 영원히 살지 못해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그대로 믿고 그대로 그 사실이 우리 안에 이루어졌어요. 그 다음에 주기도는 뭡니까?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이 주기도를 가르치실 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외우라고 안 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오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거는 거듭난 사람이 하는 기도입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주기도 할 자격이 없어요. 거듭난 사람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아들의 영을 너에게 주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지니라. 거듭난 사람 속에는 그 아들의 영이 없잖아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아들이 영이 없는 사람은 아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아버지 그런다고 해서 아버지 됩니까?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유대인들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입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아니 너희 아비는 너희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는 너희 아비의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는 마귀다 그거예요. 유대인들아 하나님 우리 아버지입니다. 아니다. 입으로 아무리 하나님 아버지 그래도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자기 아버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주기도는 거듭난 사람이 하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리고 나의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오며 그걸 외우라는 말입니까? 아들은 마땅히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해야 돼요. 어떻게 만일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오며 그러면
야, 스톱. 거기까지 스톱. 네가 언제 나의 내 이름을 거룩하게 했느냐? 예. 우리의 생활이 거룩해야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더러워집니다. 예.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도다.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오미 그 말씀은 그 기도는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라 그 말이요. 예. 우리의 생활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셔야 됩니다.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생활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생활을 못하면서 입으로만 아버지 이름 그렇게 받으시오며 그 아버지 놀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아버지 이름이 그렇게 받으시면 나라 임하옵시며 주기도 하는 사람이 나라가 어떻게 임합니까? 뜻이나 알고 하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해요? 나라 임하옵시며 거듭났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고 예? 또 다른 영혼이 구원받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야. 예.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느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나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예?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예?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의와 평강과 희락이 이루어질 때 그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럼 나라 임하옵시오라는 말은 너희는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랬잖아요. 예? 다른 영혼이 구원받게 하라 그 말입니다. 예. 그 나라 임하옵시오. 예. 다른 영혼을 구원받게 하고 그 다음에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생활 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요. 의에 거하는 새하늘과 새 땅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 때 구원받은 자녀로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합당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생활 속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하나님의 계획이 예? 땅에서 이루어지는데 어디서 이루어지겠어요? 예? 거듭난 성도들 속에 이루어집니다. 예? 다른 영혼이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구원받은 사람이 말씀 속에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머리의 뜻이 몸에 이루어지듯이 예? 머리 대신 주님의 거룩하신 뜻이 몸된 교회 안에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 이루어지다 그 말씀은 거듭난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뿐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 가는 생활 있잖아요. 거기서 하나님의 뜻이 거듭난 성도들 가운데 이루어져요. 거듭난 성도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디서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 뜻에 순종해야 돼요. 예. 예.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일용할 양식 무슨 양식? 같은 마태복음 6장 그 30절에서부터 쭉 보면은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건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지 마라. 그거는 다 거듭나지 못한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아버지께서 이거 다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공중의 새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도 하나님이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지 마라.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다 하시리라. 먼저 그 나라와 의의를 구하면은 이 모든 것 먹을 것 입을 것 필요한 것 다 더 주신다고 해요 주님이. 우리 영혼 것만 주십니까? 우리 육신 것도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겠다고 해요. 예. 그런데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뭘 달라는 겁니까? 예. 육신에 먹을 양식을 달라는 겁니까? 요새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하는 사람에게 야 너희 있는 거 주옵시고는 놔두고 너희 있는 거 오늘 하루 동안에 다 먹어치우라 가면요 제발 좀 한 달만 연기해달라고 짝짝 빌 겁니다. 하루에 다 먹어치우면 터져 죽거든요. 그냥. 예.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그 말씀도 육신의 양식보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든지, 또 요한복음 4장에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 예수님 양식은 뭐예요?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며 그 뜻을 행하며 그 뜻을 이루는 것이다 그래요. 매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매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일이 있어요. 그 뜻을 온전히 이루는 거 있잖아요. 그게 매일 인류갈 양식입니다.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배고픈 사람이 먹을 것 찾듯이 매일매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생활. 성경만 읽는다고 일용할 양식 먹었다고 생각하지 말아요. 성경을 매일 깨달을 뿐만 아니라 매일 우리가 주님 말씀 순종하는 생활이, 그게 우리의 일용할 양식이 돼야 돼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과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구원받은 사람 영혼이 재산 받았는데 그러나 우리가 생활 속에 혹 잘못하는 거 있거든요. 그걸 이제 사함 받아야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아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내게 잘못한 것도 내가 용서해야 된다고 해요. 그 다음에 보면 내가 남의 허물을 용서 아니하면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용서치 아니하시리라.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으려면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용서 못하는 마음부터 회개해야 됩니다. 내가 용서 못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앞에 용서해달라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도 우리의 생활 속에 항상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아야 될 사람입니다. 생활 속에. 지옥 가는 죄는 아니지만은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교제가 안 되잖아요. 아버지 잘못됐습니다. 그러면 요한 1서 1장 9절에 우리 죄를 자백하면은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의 수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죄를 사해준다는 건 교제가 회복되는 것이고, 교제 회복될 뿐 아니라 그 죄를 지은 그 상처까지 깨끗하게 해주고 다시 죄를 짓지 않도록 진리로 깨끗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 하나님과 교제하는 생활 속에 필요한 건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정한 것이 있어서 용서를 받아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내게 잘못한 것을 용서하라고 해요. 그 용서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너희도 용서하라고 말해요. 이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우리가 잘못하면 자기 욕심에 끌려서 시험 받기도 하고 마귀의 시험도 받고 세상에 시험이 오잖아요. 우리는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했고, 또 우리가 모든 생활에 삼가해야 될 일들이 있기 때문에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악에 구하옵소서는 악한 자에게 구하옵소서 그 말이야. 마귀의 세력에서 구원을, 마귀가 구원을 못 뺏어가지만은 시시각각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 악한 자의 세력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십시오 그 말이야.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래서 그 베드로전서 5장에도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키자를 찬다. 그러므로 너는 저를 대적하라. 그 마귀의 세력을 싸워서 이기도록, 그게 악한 자에게서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사탄을 우리가 이길 수 없거든요. 그 사탄의 그 세력에서 우리를 항상 주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기도하는 거야.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그래서 우리의 생활 속에 모든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것은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렇게 달달달달 외우라는 게 아니에요. 기도 하나, 기도 제목이에요 그게.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기도 제목을 배우고 그대로 기도하잖아요. 그걸 외우라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과거에 교회 다닐 때요, 주기도 하자 그러면요 제일 반가워요. 왜요? 그 지루한 예배 끝났거든요. 그러면 다 같이 주기도로 폐해합시다 그러거든요. 주기도로 하고 폐해하자 그거예요. 그럼 하늘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 그렇게 된다는 나름이 입술이 뜨리는 것 대게 나라와 근사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신찾자 그러고
하는 거예요. 그게요, 주기도 가게 많이 하셨죠. 뜻이나 알고 하셨어요? 자격은 고사하고. 그냥 냅다, 그냥 외워버리는 거예요. 그게 기도가 아닙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게 사도신경을 외우고 주기도를 외우는 것이 이게 하나의 아주 습관이 돼가지고 그 하다가 안 하면은 서운한 것처럼 뭐 하나 빠진 것처럼 하는데 성경에 모일 때마다 그걸 외우라는 말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기도하라 그랬지. 사도신경은 믿는 그 중요한 교리를 쭉 엮어놓은 거예요. 그렇죠? 예. 우리 저 생명의 빛 그 책 뒤에 우리는 이렇게 믿는다 있잖아요. 몇 가지입니까 그거? 그 중요한 거 쫙 빼놨잖아요. 예. 그대로 믿으면 아주 정통 중의 정통입니다. 그거 그대로. 예. 뭐 천년왕국까지 다 나오니까. 예. 그래서 이것 때문에 문제되는 분 있으면 좀 말씀드리고, 그래도 잘 이해가 안 되면은 언제 와서 좀 상담 좀 하시라 그러세요. 직접 와서. 모르면 상담을 해야지. 혼자서 문제 돼 있으면 어떡해요. 가만히 혼자 있으면 문제 죽을 때까지 문제 안 풀어져요. 다른 질문 없습니까? 사도행전 공부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사도행전 7장 7장 41절부터 봅시다. 7장 41절부터 그때에 저희가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이 돌이키사 저희를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40년을 광야에서 너희가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 네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에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제가 본 그 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저희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케 하여 달라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의 말한 바 주께서 가라사대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뇨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우선 거기까지만 있습니다. 스데반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유대 종교가들 향해서 지금 긴 설교를 하는 말씀입니다. 이 스데반의 설교 내용 중에 과거 이스라엘 조상들의 그 죄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참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자마자 에덴 동산에서부터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마귀의 말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배반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선택을 하셨는데 이 선택한 이스라엘 민족들 그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과정에서 광야에서 말이죠 계속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예? 참 이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요 참 우리가 같은 인간이면서도요 세상에 그럴 수가 있나? 예? 에덴 동산의 아담도 그렇고 예? 에덴 동산에서 그 하나님이 지으신
그 세상에서 하나님이 모든 주신 모든 걸 그걸 사용하고 하나님의 사랑 속에 살면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사탄의 말을 받아들이다니 그럴 수가 있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그 애굽에서 하나님의 그 행하시는 이적을 보고 홍해를 육지같이 통과하고 광야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보면서도 만나를 먹이시고 그 반석을 쳐서 그들에게 물을 먹이시고 하는 그 기적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원망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을 하고 우상을 만들고 계속입니다. 계속 예수님 시대까지는 계속 하나님을 도전하는 대적하는 그 일이 자 이걸 보면요 인간이 얼마나 교활하고 얼마나 강팍하고 완고하고 얼마나 악하고 그리고 인간 속에 마귀가 얼마나 교활하게 역사한다는 거 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스라엘 조상들이 모세를 거역하고 그리고 우상을 만들어서 그 앞에 제사하고 자기들이 만든 우상을 기뻐하고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자 이것이 우리를 인도한 신이다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자기들이 만든 것을 갖다가 그게 다 신이라고 그러니 참 우리가 생각하면 참 웃기는 얘기입니다. 자 이것은 우리 시대에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잘못됐다고 할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활 속에는 우상, 우상이 없는가 그 말이에요. 예? 우상이 뭡니까?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다가 모셔놓는 거예요. 하나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고 했는데 하나님도 섬기고 또 다른 것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하나님처럼 사랑하고 하나님처럼 귀중하게 여기고 그 경배하고 그것을 해서 자기 마음을 바치고 예?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광야에서 뿐 아니라 그 쭉 그 생활 속에도 보면은요 예. 그들이 하나님도 섬겨요. 뭐 하나님은 뭐 안 섬길 수 없으니까 하나님도 섬기지만은 또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 또 우상도 또 섬겨요. 열왕기상을 봅시다. 열왕기하 17장. 열왕기하 17장. 33절 봅시다. 열왕기하 17장 33절. 같이 읽어봅시다. 이와 같이 저희가 여호와도 경배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는지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기더라. 저희가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는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기더라. 여호와도 경배하고 어디서 왔는지 모르는 에? 그 다른 민족의 풍속대로 그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요. 다른 예? 그 풍속대로 자기들의 신들도 섬겼더라. 여호와도 섬기고 다른 신도 섬기고 둘 다 섬기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너희는 우상을 만들지 말고 거기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마라.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니 질투하는 하나님. 예? 남편도 섬기고 다른 남자도 또 섬기고 자기 마누라도 사랑하고 남의 마누라도 사랑하고 얼씨구나 좋겠죠. 어떤 남자가 그랬대요.
자기 부인이 막 다른 남자들하고 팔짱 끼고 막 놀고 춤추고 막 놀러 댕기고 그러니까 그 남자가 하는 말이 참 여자는 저 정도 돼야지 된다고 참. 예? 얼마나 멋있느냐고 문 남자들이 좋아하고 문 남자들이 어울려서 저래 놀아야 참 멋쟁이라고 그 사람 참 마음 놀래요 자기 마누라가 남의 남자들하고 막 팔짱 끼고 댕기고 춤추고 놀러 댕기고 뭐 어디서 몇 달씩 살고 와도 좋겠네 그 벨 빠진 거죠 예. 거기는요 사랑이라는 것은요 독점하려고 하는 거예요 독점 예. 하나님도요 자기만 사랑해달래요 예. 그래서 하나님만 경외하고 다만 그만 섬겨라 다만 예.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지 마라 다른 신을 예. 우상을 만들지 말고 지나지 마라 하나님이 질투 안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세상이나 세상의 것들을 사랑치 마라 예. 가늠하는 여자들이 세상과 예?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 생각하느냐 이 세상 것을 사랑하고 하나님보다도 다른 걸 더 사랑하고 그 마음이 뺏기면은요 그게 우상 숭배하는 거나 같아요 예. 탐심도 우상 숭배라 그러세요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왜 마음을 다해서 사랑 못하느냐 마음을 딴 데로 뺏겨요 분산돼 버려요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예? 마음에 그 뭐 때문에 하나님을 못 섬기 있다 못 섬기는 거 뭐 때문에 어떤 돈 때문에 못 섬기는 것도 세상의 그 세상의 쾌락 때문에 뭐 사람이 너무 좋아가지고 어떤 사람은 자식이 또 우상이에요 자식 때문에 하나님 못 섬겨. 막 자식이 매달려가지고 거기다가 막 시간이고 돈이고 막 전부 다 거기다가 막 해가지고 하나님 위해서 뭐 아무것도 할 시간이 없어요. 여유가 없어요. 자식이 우상이야. 예. 아브라함처럼 내 자식 잡아 바치라면 바치겠어요? 못 바치지, 그러더라고요. 자식이 하나님보다 더 큰데 뭐 어떻게 바칩니까? 예. 어떤 사람은 자기 남편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 아내가 우상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높은 데 있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안에서 하나님 명령 안에서 전부 예? 어떤 사람은 자기 사업이 우상이에요 하나님이 뭐고 막 자기 사업 막 매달려가지고 어떤 사람은 취미 그냥 취미 때문에 그냥 교회도 못 나가고 막 교제할 시간도 없고 막 예. 그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는 우리 마음을 빼앗는 것들이 있잖아요 있다면 그것도 전부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야 좋다고 하고 그 앞에 절하고 기뻐하는 거나 똑같아 우리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구원의 민족에 기뻐하고 그 하박국 있는 대로 뭐 우리의 양도 없고 수양간에 소도 없고 뭐 포도나무에 열매도 없고 무화과 열매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없어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있든 없든 하나님으로 기뻐하지 뭐. 예? 하나님 외에 다른 것까지 기뻐하면 하나님이요 그 기쁨 언제가 싹 뺏어갈지 모릅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도요 옛날 이스라엘 민족이 막 우상 숭배했다 그 잘못을 그 타달 것만 아니라 우리 마음과 생활 속에도 하나님 모실 때 지금 우상이 없느냐 그런 것도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예? 요한일서 5장 요한일서 5장 요한일서 5장 21절 같이 읽어봅시다 끝절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자녀들아 이건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신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뭐 우상 앞에 절하지 마라 그 말이겠어요 아니 우상에 절하는 게 아마 당연하죠 예? 너희 자신을 지켜 그런 거예요 잘못하면은 자기를 잘 못 지키면요 우리도 우리의 마음이 예?
다른 것에 뺏길 수 있어요. 하나님 미워하시는 것을 우리가 사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보다 다른 걸 더 사랑할 수 있어요. 예? 하나님을 섬겨야 될 사람이 엉뚱한 걸 섬긴다고. 어떤 사람은요, 진짜 돈이 우상이에요, 돈. 예? 돈은 우리가 열심히 벌어가지고, 예.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형제를 사랑하고 주님에서 사는데 멋있게 쓰는 것이요. 예. 그리고 열심히 벌어야 돼요. 그러나 사랑하지는 안 돼요. 돈을 사랑하면 일만 하기 뿐이라고. 근데 온통 그게, 예. 그 마음을 바치고, 그것 때문에 그걸 섬겨요, 마음에. 하나님 위해서 뭐 좀 하자 그러면 발발발발 떨고 얼마나 인생한지. 예? 그 사람 돈이 최고 마음에 그냥 돈 때문에 막 돌았어요 그냥 돌았어요. 예. 그래서 자기 자신을 지켜서 우상에서 멀리하라. 예? 마귀는 예?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다른 걸 자꾸 갖다 주는 거예요. 우리 앞에 우리 마음을 딴 데로 돌리는 거예요. 예. 우리 마음이 딴 데 뺏기면 그 우상입니다 그게. 예? 그리고 왕관 것은 예?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예. 사무엘이 사울에게 그랬잖아요. 예?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을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예, 왕구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왕구하는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예,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만 경배해야 될 사람이 하나님을 숨기지 못하고 마음속에 다른 욕심이나 다른 것 때문에 예, 그 하나님 섬기지 못한다면 그건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뭐 사신 우상에 꼭 절해야만 절하는 겁니까? 사도행전 7장에 다시 봅시다. 사도행전 7장 42절에 하나님이 돌이키사 저희를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40년을 광야에서 너희가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 레판의 별을 만들어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에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스데반은 이스라엘 민족의 애굽에서 나온 때부터 시작해서 계속 바벨론에 포로 잡힐 때까지 그들의 죄를 지적합니다. 지금. 예? 그래서 하나님이 저희를 돌이켜서 하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다. 하늘 군대는요. 일월성신 그 당시에 이 별을 많이 섬긴 것 같아요. 태양도 섬기고 달도 섬기고 별도 섬기고 예? 그러면 레판의 별이라고 하는 뭐 그 당시에 이 토성을 섬기는 그런 무슨 사상이 있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레판의 별이라는 것은 토성을 섬기는 사상이라고 그렇게 예, 다른 기록이 나오는데 이 몰록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가나안 백성들 중에서요 자기 자녀들을 그 제물로 바치는 예?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게 있는데 몰록에 제사하는 거야. 예? 그래서 그런 이방인의 풍속을 따라서 몰록에게 제사 드리는 그 몰록의 장막을 만들고 레판의 별 모양을 만들어서 섬기고 그 하늘의 별들을 섬기는 것보다도 하늘 군대 악의 영들을 섬기는 거야.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 섬기지 않는 사람 마귀 섬기도록 내버려 두는 거예요. 예. 근데 뭐 하늘 별 섬기면 뭐 별이 바짝바짝하고 영광을 받겠어요?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가 영광을 받겠죠. 예. 그래서 그 섬기도록 내버려 뒀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너희가 40년을 광야에서 너희가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광야에서 예?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하나님께 제사를 한 일도 있지만은 그거는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제사였다. 참으로 제사를 드렸냐? 예, 안 드렸다.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우상이나 숭배하고 제대로 하나님을 섬긴 일이 별로 없어요. 계속. 그래서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에 옮기리라. 자, 이 말씀은요, 아모스의 5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말씀인데, 아모스에서는 너희를 다메섹으로 옮기리라 그랬네요. 예? 그 후에 이스라엘 그 남쪽 유다가 말이죠, 바벨론에 포로 잡혀갈 때까지 그 죄를 여기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스데반은 바벨론 밖에 옮기는까지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부터 시작해서 바벨론에 포로 잡혀갈 때까지 그렇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는 거 보면은 인간이 얼마나 거짓되고 사탄을 섬기는 데는 참 익숙해요. 지금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도요, 성령을 따라 사는 것보다는 육신을 따라 사는 게 훨씬 쉽잖아요. 거듭난 사람 중에요, 구원받은 사람이래 있잖아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 중에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하고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하고 딱 나눠놓으면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아주 소수일 거예요. 구원받지만 아직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이 대다수입니다. 그런데 육신을 따라 살면은 그 육신을 따라서 계속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도록 마귀가 계속 이제 육신의 소욕을 충동질하는 거예요. 충동질. 예? 지난번에 그 말씀드렸잖아요. 베드로전서 공부하면서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영혼은 육체는 영혼을 싸우는 거예요. 영혼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기 원하고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절구하는데 육체는 그 영의 욕구를 대적하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예. 마귀는 육체를 충동질해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도록요. 누구 구원받은 사람의 육체입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육체의 생각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그러세요. 바로 우리 육신 속에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 있는 조건이 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 육신 인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기쁘시게 할 뿐 아니라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데요.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 생활은 하나님과 등을 돌리고 얼굴을 돌리지 않고 등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싫어하는 것, 하나님을 섬긴 것보다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섬긴 줄 알아요. 교회 가서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뭐 형제 자매 그러고 인사하고 잘 믿는 것 같은데 그 마음은 완전히 하나님 앞에 잘못되어 있어요. 예? 그 생활은 전부 우상을 하나 몰래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우상들을 가지고 그 우상단지 전부 다 깨버려야 돼요. 예?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이스라엘 민족을 이방의 세력에 붙이는 것처럼요. 예? 자기 백성을 구원받은 사람도 잘못하면요, 예? 이방 세력에게 하나님이 붙여서 고통을 받도록 합니다. 44절 사도행전 7장 44절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제가 본 그 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금 스데반이 지적합니다. 너희 조상들은 모세를 거역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쭉 내려오면서 몰록의 장막과 신 네판의 별을 만들고 다른 신을 섬기고 그래서 바벨론에 우상 숭배하고 불순종하는 죄 때문에 바벨론에 하나님이 포로 잡혀가게 했잖아요. 자, 그랬는데 또 이제 여기 새로운 다른 죄를 또 지적합니다. 44절에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제가 본 그 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이 증거의 장막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계신다 하는 증거로서 성막을 만들겠어요. 성막을. 예? 증거 장막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계시고 그리고 거기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이 거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예?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하신다고 하는 그지 증거 장막 증거 장막 중에서 하나님이 거기 나타나세요. 예. 그게 성막입니다. 예. 그래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명하사 제가 본 그 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하나님이 어떻게 어떻게 만들라고 모세에게 다 보여줬어요. 예. 그 성막을 그 모세는 그 모양대로 만들었죠. 출애굽기 25장을 찾아봅시다. 출애굽기 25장 9절. 8절 봅니다. 8절 9절. 내가 그들 중에 그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지때 물은 내가 네게 보이는 대로 장막의 식양과 그 기구의 식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하나님 모세에게 내가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그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지어라.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실 성소를 만들어라. 내가 네게 보이는 대로 만들어라. 그 하나님이 어떻게 어떻게 만들어라 그 모양이 다 깊은 뜻이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그 가르쳐 주신 그대로 지어야 돼요. 예? 모세는 그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성막을 만들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짓기 위해서 온갖 좋은 걸 다 가져왔습니다. 25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가라서 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내게 재물을 가져오라 하고 무릇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에게서 내게 드리는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것. 성막을 짓기 위해서 예? 금이고 은이고 그 다음에 온갖 고운 배나 뭐 온갖 그 보석들 청색 장색 홍색 실 관은 배실 뭐 여러 가지 예 그 성막을 짓기 위해서 뭐 수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뭐 등류와 관류와 향품과 별별 게 다 있어요. 이 성막과 성막 안에 쓸 물건들을 다 가져오라 했더니 예? 즐거운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앞도터서 다 가져와서 너무 많이 가져와가지고 나중에 그만 가져오라 했잖아요. 이제 막 다 만들고도 남음이 있다. 응? 그 다음에 29장 출애굽기 29장 46절 46절 45절부터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들을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줄 알리라.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낸 목적이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랬죠. 자,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목적은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시기 위해서는 성소를 만들어라 그랬어요. 그 성소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 성막을 다 만들자마자 하나님이 계셨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열두 지파가 진을 쫙 쳐요. 예? 제일 동쪽에 유다 지파, 제일 북쪽에 단 지파. 예? 그 다음에 열두 지파가 진을 딱 치고 제일 가운데 는 성막을 딱 만드는 거예요. 성막을 딱 지어놓으면 성막 위에 구름 기둥이 딱 떠 있어요. 밤에는 불 기둥. 성막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계셨어요. 출애굽기 40장 40장 34절 그 후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니라 였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하는 길에 앞으로 발행하였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발행하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하는 길에서 친히 보았더라. 자, 성막을 만들자마자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막 안에 충만히 계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 충만해서 모세가 거기 들어갈 수 없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성막 위에는 구름이 항상 머물러 있어서 머물러 있다가 구름이 떠서 앞에 가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쭉 따라가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떠오르는 날까지 발행하지 않고 한 달이고 1년이고 그 구름이 머물러 있으면 그, 그 밑에 성막을 치고 이스라엘 열두 지파가 진을 치고 구름이 떠서 앞서 가면은 또 걷어가서 또 따라가고 예? 낮에나 밤이나 성막 위에는 구름 기둥과 불기둥이 그게 항상 머물러 있었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시는 겁니다. 자,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신다. 예?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은 구원이고 예수님 이름이 임마누엘이었죠.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겁니다. 자,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기 위해서입니다. 자, 이 성막은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계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그 증거로서 성막이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만들었습니다. 이 모세가 만든 성막은 약 350년간이라고 했어요. 350년간 그 성막에 있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솔로몬이 그 성전을 만들었죠. 엄청나게 만들었습니다. 물론 그 성전은 성막에 있는 그 구조를 옮겨서 또 멋지게 이제 만들었는데요. 엄청나게 만들었습니다. 그 성막을 다 짓고 나서 솔로몬이 그 성막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습니다. 솔로몬이 그 성전을 다 지어놓고 기도하기를 하늘이라도 하나님이 계시기에 부족하겠거든 내가 손으로 이 지은 이 전에 하나님이 계시겠습니까? 다만 하나님께 분향하려고 이거 지은 것 뿐입니다. 그랬어요. 예? 그리고 히브리서 9장 9절에 보면은 이 땅에 있는 장막은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과 그림자다.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이다. 그랬어요. 이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성막을 만든 것이나 솔로몬이 그 성전을 만든 것, 그 성전은 불과 400년도 안 돼가지고 서기 BC 586년에 바벨론이 첫 바벨론 왕이 쳐들어와가지고 성전을 다 불질러 버렸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봅시다. 열왕기상 9장 528페이지 구약성경 528페이지 9장 6절 봅니다. 만일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돌이켜 나를 쫓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숭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나의 준 땅에 끊어 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 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스라엘 민족이 만일 돌이켜서 하나님을 쫓지 않고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않고 다른 신을 섬겨서 숭배하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준 땅에서 그들을 끊어버리고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엄청난 성전입니다. 그것도 다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라. 그래서 모든 민족에게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 조롱거리가 되게 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은 이것도요. 그냥 악기장구 싹 불질러버리면 몽땅 그냥
싹싹 그 안에 성전 안에 있던 거 다 끌어가지고 바빌론인가 가져가 버렸어요. 그 껍데기 성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성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예. 이 성전은 하나님이 같이 계신다 그랬으면 이스라엘 민족이 거기 약속을 지켜야 됩니다. 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같이 계시고자 해도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계시도록 하나님과 함께 같이 있지 않으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도 그들을 떠나는 거예요. 예. 하나님 떠나면은 하나님이 없는 성전이 무슨 필요 있겠어요. 예. 그래서 그것도 400년 만에 박살이 나고 그 다음 이스라엘 사람들이 70년 동안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서 돌아와가지고 스룹바벨이 또 성전을 다시 지었습니다. 솔로몬이 지은 성전보다 형편없는 거, 예, 초라한 성전 만들었어요. 그래서 솔로몬의 성전을 봤던 그 노인들 있잖아요. 어릴 때 잡혀갔다가 70년 후에 돌아왔을 때 다 노인이 돼가 온 사람들, 그 옛날 성전을 봤거든요. 그 엄청난 성전을 봤는데 지금 지은 성전이 너무 초라하니까 막 통곡을 했다 그랬어요. 그 옛날 성전 보지 못한 사람은 성전은 스룹바벨 성전이라도 그게 최고인 줄 알고 막 좋아하고 기뻐하는 소리가, 통곡하는 소리가 함께 있었다 그랬죠. 그 스룹바벨이 지은 성전, 그 훗날 이제 헤롯 왕이 이스라엘 민족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다시 정축을 해가지고 예수님 시대에 46년 동안 지은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그 이후에 스룹바벨이 그 다시 지었고 또 헤롯 왕이 거기에 정축하고 했던 그것이 46년 동안 지은 성전이 있었는데, 그것이 약 550년간 스룹바벨이 지었던 성전이 예수님 시대까지 약 550년간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것은 스룹바벨이 성전 지었을 때는, 그때는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다 왔을 때 제일 중요한 십계명이 들은 법궤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십계명이 들은 법궤 있잖아요. 그게 지성소 안에 모셔야 되는데 그 법궤가 어디 갔는지 없어요. 아마 바벨론에 포로 잡혀갈 때 그때 없어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십계명이 없는, 언약궤가 없는 성전을 스룹바벨 이후에 약 550년간 내지 한 600년간 계속 있었던 겁니다. 그걸 보면 벌써 하나님의 영광이 벌써 이스라엘 민족에게 떠나신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없다는 것은 벌써 그때부터 하나님이 참으로 계시면은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리셔야 되는데 이방 세력에게 넘겨줬거든요.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계속 이방인에 짓밟힌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이방 세력에 넘겨준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 오셨잖아요. 요한복음 2장에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을 가르치면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이 성전이 46년 동안 지었는데 네가 사흘 만에 일으키겠느냐? 망령되다. 그러나 예수님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르칩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야 그 말씀의 뜻을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의 광야에서 만든 성막, 그 다음에 솔로몬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성전을 지었고, 성막이 성전으로, 그 성전은 예수님 자신입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은 그건 진짜 성전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가르쳐서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이건 너희 집이지 하나님 집 아니에요. 이제. 이제는 성전은 예수님 몸이 성전이에요. 왜?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성전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는데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계시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몸이 성전이에요. 그렇죠?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버리라 그 말은 너희가 나를 죽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그요.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는 것은 예수님 사흘 만에 부활하시겠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무슨 죄로, 제일 큰 죄를 예수님에게 그 죄를 지었느냐 하면은
범죄자로 인정했냐면은 이 성전을 무시하는 사람입니다. 성전을 헐고 사활에 진다고 했다. 유대인들은 이제 성전 안에 계신 하나님은 어디가 어디 없고 이 성전을 섬기는 거예요. 성전을. 성전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이었어요. 예? 그래서 이 성전을 신성시하고 그래서 예수님은 예? 이스라엘 민족은 성전을 신성시하면서도 성전에서 돈 바꾸고 뭐 양 팔고 소 팔고 예? 장사하는 집을 만들었다잖아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들입니다. 예? 완전히 그 모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성전을 더럽히는 자라고 성전을 무너뜨린다고 했다고 예수님 제목이 그겁니다. 마가복음 14장을 보십시다. 14장 58절 57절부터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거하여 가로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오히려 그 증거도 서로 합하지 않더라. 이 성전을 헐고 다른 성전을 사흘에 지으리라고 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실제로 그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을 완전히 무시하셨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성전을 가르쳐 제자들이 야 주님이 성전 보십시오 뭐 굉장하죠. 이 성전이 돌 하나도 돌리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이 성전이 이제 박살날 기다. 실제로 그 성전 박살날 걸 말씀했습니다. 예? 이제는 그 성전은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서기 70년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싹 없어졌어요. 예루살렘의 동쪽 바깥 벽은 그거는 성전 벽이 아니에요. 바깥에 바깥 벽이에요. 바깥 벽. 성전 벽은 예수님 말씀대로 다 무너져 버렸어요. 예. 그게 회교 사원이랑 서 있잖아요. 어? 이방인의 신상이 그 사원이 거기 서 있잖아요. 자, 그 성전은 다 없어졌고 이제 예수님이 성전이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후에는 뭐가 성전이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줄 알지 못하느냐? 거듭난 성도들이 성전입니다. 예수님은 성전의 모퉁이 머리돌이고 그 다음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거기 연결돼서 하나님의 성전이 지금 지어져 갑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성전이에요. 왜? 고린도후서 6장에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며 이제 하나님 어디 계시느냐? 구원받은 성도들 가운데 계셔요. 그렇죠? 우리 개인의 몸도 성전이죠.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이 몸도 성전입니다.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사신 것이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이 몸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또 그게 작은 성전이죠. 또 구원받은 성도들 다 합해서 하나님이 계시는 전입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실제로 계시는 거예요. 계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성전 안에서 하나님 만나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시고 그 다음에 인도하시는 거예요.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우리 행할 길을 가르쳐 주시는 것처럼 이 교제 안에 있으면, 이 교제가 교회잖아요. 이 교회 안에 있으면 주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 교제를 떠나면은, 이 교회를 떠나서는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민족이 만일 그 무리를 떠나서 말이죠 처져 있으면은 하나님이 인도를 받겠습니까? 보호를 받겠습니까? 못 받죠. 그럼 아말렉 군대에게 밥이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구원받은 이후에 성령을 따라서 쭉
살아가는데 만일 거기서 뒤처지면요 사탄이 잡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동물의 왕국 같은 거 보면은요 들소의 떼들이 쫙 무리로 지었을 때는 안전합니다. 그 밖에는 전부 일이나 에? 그 뭐예요 저 사자 뭐 그 다음에 뭐 퓨마 같은 것도 뭡니까 그 저 표범 같은 거 뭐 이런 것들이 쫙 맹수들이 딱 엎드려서 그 무리에서 이탈되는 것만 잡아먹는 거예요. 이탈되면 그 맹수의 밥입니다. 제가 그거 볼 때마다 참 실감나요. 예. 구원받은 성도들은 무리 가운데 주님이 계시고 무리 가운데서 주님이 보호하십니다. 무리 가운데 있으면 안전해요. 무리를 떠나면은 밥이에요. 밥.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확실히 거듭났으면 뭐 지옥에는 안 가겠지만 그 신앙생활은 완전히 다 완전히 실패하는 거예요. 완전히 그 마귀한테 삼키는 거예요. 예, 비참하게 돼요. 영혼도 망하고 육신도 신앙생활도 망하고 육신도 망하고 다 망해요. 예, 교제 밖에 떠나면은. 자, 그래서 이 교회가 성전입니다. 그 다음에 주님 오실 때 주님 앞에 설 때에 그 천국이 영원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 거기는 성전이 없다. 새하늘과 새 땅에 가면은 거기는 성전이 없습니다. 따로 왜? 하나님이 성전이 되십니다. 그래서 어린 양이 성전이다. 예. 그 영원한 천국이 바로 성전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은 성막에서부터 시작해서 솔로몬이 지은 성전으로 그 다음에 그것이 나중에 스룹바벨 성전으로 다 이어졌지만은 예수님 시대, 예수님 몸이 성전이고 예수님이 가신 후에는 현재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실제로 우리와 같이 계셔요. 그 다음에 구원받은 사람이 다 함께 가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이 영원한 천국입니다. 그게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우리와 영원히 같이 계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그랬습니다.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한 것은 너희 가운데 거하려 하려 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그런데 만일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는 것을 불신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같이 계시는 것을 불신하고 자기들과 같이 계시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께만 순종해야 되는데 다른 신을 숭배하고 우상을 숭배한 것처럼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우리를 구원하실 뿐 아니라 우리와 같이 계시기 위해서 오신 주님을 우리는 모시고 그 하나님만 섬겨야 됩니다.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께 순종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우리와 같이 계시겠다는 거예요. 예? 어떤 사람 참 죽게 된 사람 물에 빠져 죽게 됐든지 병들어 죽게 됐든지 하여튼 비참하게 된 사람 살려줬습니다. 살려주는 것만 감사한데 하는 말이 여보 내 당신하고 같이 살겠습니다. 난 당신을 사랑합니다. 결혼해달라고 해요. 살려준 사람이 멋있게 생겼어요. 그냥. 돈도 많고 마음도 좋고 멋지게 생겼고 같이 살지요. 아이고 내 같은 거지 같은 걸 같이 살려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당신 살려주신 목적은 당신을 살라고 그랬습니다. 좋은 집도 준비해놨고 그랬으니까 같이 삽시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를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해 주신 주님은 우리와 같이 영원히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근데 우리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해야 되겠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영원히 계시겠다고 하신 주님을 우리는 배신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시시때때로 그 주님을 잊어버리고 주님께 바쳐야 될 사랑을 딴 데로 빼앗기고 주님을 섭섭하게 하고 주님을 시기 나게 하고 주님 미워하시는 걸 행할 때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사랑하고 다른 것을 마음에 더 귀하게 있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만일 그 죄를 계속해서 만일 범한다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더 귀히 여기고 섬기는 것을 계속한다면 이스라엘 민족을 이방 세력에 붙이듯이 하나님도 손놔버립니다. 손놔버리면 이방 세력이 끌려가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는 것도 실패하고 모든 것이 실패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다 온 그때부터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거 없습니다. 우선 법궤가 없는데 뭐 어떻게 하나님 섬깁니까? 이방 세력 밑에서 짓밟히면서 뭘 하나님 섬깁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니까 우리가 한 주님과 같이 있고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그 생활이 우리에게 행복이고 영광입니다. 그게 축복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면 우리가 부족한 게 뭐가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이 역사는 바로 우리 시대 교회 역사의 모습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와 함께 사실 주님,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아야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공부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영원히 저주와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해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주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땅에 우리의 나머지 삶이 다시는 이 세상 헛된 데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지 아니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외에 그 무엇도 사랑하고 섬기는 일이 없도록 우리 마음에 하나님만 가장 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생활을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행하는 모든 일들, 이 땅의 우리의 나머지 삶, 오직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행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살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우리 각 사람 각 사람 마음과 생각, 모든 생활을 아시는 주님, 행렬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활 속에 하나님 보시기에 미워하는 것, 합당치 못한 것, 주님보다도 더 귀하게 있는 것들이 있으면은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시고 그 모든 걸 제거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조금도 부끄러움 없이, 끄럽김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만 두루 행하시고 주님께서만 영광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아직도 이뤄진 수많은 영혼들, 그들에게 우리에게 주신 이 영원한 생명과 소망, 주님의 진리를 증거함으로 날마다 구원받는 역사가 계속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들,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 주님께서 함께 도와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루어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 자비로운 능력의 손에 의지합니다. 주님 뜻대로 우리를 다 귀하게 사용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광고 말씀. 예. 제가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그동안 전도하시고 수고하시던 양용철 전도사님이 저기 강원도 동해교회와 속초교회에 두 교회를 맡아서 수고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0월 12일에 이달 12일에 그쪽으로 이사를 갑니다. 그동안 함께 교제하고 열심히 전도해 주시고 수고해 주셨는데 멀리 떠나니까 좀 서운한 마음도 있지만은 그곳에서 더 많은 전도를 하실 겁니다. 그래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그 강원도에는 아직도 복음이 많이 전해지지 않는 가운데 있는데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위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겠습니다만은 주님이 함께 계셔서 힘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그래서 오늘 잠깐 인사드리고 지난 주일날 인사드려야 되는데 미처 말씀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양 전도사님이 가시고 또 새 양 전도사님이 또 오십니다. 두 분 다 양 전도사님이니까 우리 양상용 형제님 그동안 우리 교회에서 그 어린이 성경학교와 또 수화반에서 열심히 전도하시고 수고해 주셨는데 이번에 좋은 직장도 그만두시고
우리 교회 전도를 위해서 우리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전도사님으로 이제 계속 수고해 주실 것입니다. 두 분 다 같이 나오셔서 좀 약간 좀 인사해 주시죠. 제가 이리 올라서. 저 양용철 전도사님. 예. 또 우리 이제 새로 수고해 주실 양상용 전도사님 두 분입니다. 같이 그냥 인사합시다. 예, 한마디 하십시오. 그동안 제가 구원받고 거의 그 대부분을 이 서울교회에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믿음이 지켜진 데는 많은 그 형제자매님들의 도움과 물론 그 주님의 사랑 안에서 형제자매님들의 그 도움과 또 교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속초 동해지 좀먼 지역이지만 그래서 형제자매님들을 자주 뵙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신 기도를 좀 많이 해주시고 참 제가 부족한 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를 위해서도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참으로 고마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양 전도사님 이어서 전도회를 맡게 됐습니다. 함께 교제하다가 이제 10월 1일부터 전도회를 맡고 이제 나가게 됩니다. 하나님 의지해서 나아가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올바른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많은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분다 양같이 생겼어요. 예, 깨끗한 양으로서 하나님 앞에 제물처럼 바칠 겁니다. 그러니까 참으로 충성된 그리고 능력 있는 지혜로운 주님의 복음 전도자가 될수 있도록 계속 좀 기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광고해 주시죠. 다음 주부터는 3월 말까지는 매일 7시 30분에 저녁 집회가 시작됩니다. 참석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주일날 매일 오후 집회, 2부 집회를 오후 3시에 했는데요. 다음 주부터는 오후 2시부터 2부 집회가 됩니다. 1부 집회와의 공백이 너무 길기 때문에 집회 시간은 1시간 땡겼으니까요. 다음부터 2부 집회 오시는 분들은 2시에 와주시기 바랍니다. 신협 사무실이 2층에서 아래층 교회 사무실 옆으로 이전했습니다. 2층은 이제 봉사의 사무실이 되고, 봉사의 사무실로 쓰던 장소가 신협 사무실이 됐습니다. 이용해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광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제가 광고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2부 집회를 2시에 하던, 3시에 하던 걸 2시로 옮기려고 했는데, 그거 조금 고려해야 되겠어요. 아직은 조금 문제가 있어요. 그, 우리 중고등부 저 청소년 성경학교 교사님들이, 마치고 3시까지 기다리니까 너무 좀 시간이 길어서, 그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그만 가는 사람이 있답니다. 그래서 열심히 성경 가르치시고, 학생들에게 전도해 주시고, 이렇게 수고를 해 주시는데, 자신이 성경 말씀을 안 들으면은, 매주 이 말씀을 듣지 않으면은, 자기 신앙이 성장하고, 자기 신앙이 좀 문제가 되면 안 되거든요. 우리가 말씀을 듣지 않고 열심히 일만 하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약해지고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가르치는 사람은 더또 열심히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너무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가지고 한 시간 좀 땡겨서 2시로 하자 그랬는데 오늘 말씀 들으니까 조금 문제가 또 있어요. 또 다른 문제가 생겼어요. 어린이 성경학교 교사님들이
이제 전부 한 몇 명 됩니까? 한 180명 됩니까? 우리 교사들이. 그런데 그 한 반씩 이제 교대를 하는데 오전 집회 마치고 바로 점심 식사하고 바로 이제 그 반사 그 선생님들 이제 그 준비 모임을 가지는데요. 그거 준비 모임 가지고 그다음에 3시에 참석하면 딱 맞답니다. 딱 맞는데 만약에 2시부터 하면은 그 교사들 모임을 가질 시간이 없이 오전 집회 참석했던 사람들은 그 교사 모임 오전 집회 참석했던 사람들은 오후에 또 참석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 분들이 그 오후까지 2부 집회까지 참석을 다 마치고 나서 교사 모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분들이 몇 시까지 기다려야 되느냐 하면은 2시부터 4시까지 하면은 4시까지 그냥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예? 기다려서 이제 그 교사 모임을 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한쪽에 좋게 하려니까 한쪽에 또 문제가 생겨버렸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조절을 해야 되겠는데 아직까지는 3시에 모입니다. 다음 주. 예, 그래가지고 좀 연구를 해가지고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줄 아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안녕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